4등부터 자 스윙을 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손 타스핀 백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스핀 백핸드는 스윙을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라켓의 스피드나 그리고 또 스윙의 어떤 컨트롤을 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인들이 한손 타스핀 백핸드를 구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손 타스핀 백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손 타스핀 백핸드에서 헤즈를 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한손 타스핀 백핸드에서 선수들이 백스윙하고 난 다음에 임팩트를 향하여 들어가는 포도스윙에서 스핀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켓이 볼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보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해야지만이 타스핀 회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선수들의 동작을 보시게 되면 대개 라켓이 백스윙 동작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포도스윙에서는 라켓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스윙으로 타스핀을 만드는데요. 타스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라켓을 볼 아래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이런 볼 레더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은 볼 아래로 들어가야지만 이 타스핀 회전이 걸리는 그런 동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볼 아래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스윙으로 공의 회전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스윙 이후에 코드 스윙에서는 볼 아래로 라켓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스윙으로 타스핀 회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라켓이 헤드가 반드시 밑으로 볼 아래로 들어가는 동작을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요, 내가 타스핀 회전이 걸리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트에서 이런 공을 가지고 위로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공이 내가 볼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핀이 어느 정도 걸린 걸 알 수 있어요. 해가지고 낮은 데서 한손 타스핀 백핸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라켓이 볼 아래에 들어가는 포도 스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